안녕하세요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이게 여러분 깔라만시 주스예요. 씻어갖고 반을 잘라갖고 짜요, 즙을. 그래갖고 냉수에 섞어 먹습니다. 저는 이걸 하루에 한 두 잔에서 석 잔을 꼭 마셔요. 공복에 이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, 레몬이나 이런 거보다 비타민이 30배가 많답니다. 깔라만시 소주라고 드셔보셨나요? 혹시 동남아 오시면은 깔라만시 가서 소주 다 먹거든요. 숙취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게 어마어마한 비타민 C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제 피부 비결의 비법입니다. 아 좋다. 뭐 깔라만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우리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. 저는 이거 우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여자도 좋고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갖고 싶으시면요, 소통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. 소통 능력. 저희 미용사들 중에서도요, 기술은 솔직한 말로 종이 한 장 차이야. 근데 어떠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, 다른 인생을 삽니다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, 주변에 여자도 많아요. 여자들한테 대접받고 퐁퐁남이 되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, 인생에 있어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한 번뿐인 내 인생. 진짜 한 번뿐이잖아요. 그렇죠? 자신감 있게 사셔야 돼요. 자신감 있게. 인생 뭐 촛도 없습니다. 졸리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사세요.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. 조연이 아니라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요,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거든요. 지금까지.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. 유튜브 하면서 매일. 어때요? 제 소통 능력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똑같은 파마야, 예를 들어서 10,000원짜리 똑같은 파마야 가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30만원, 50만원을 만들어내요. 소통을 잘하니까 가지고.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똑같은 약, 똑같은 기술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요, 5만원, 10만원도 못 벌어요. 그게 능력의 차이입니다. 아셨죠?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말레이시아 오시면 이 리마오 한번 꼭 드셔요. 정말 좋습니다. 아, 몸이 그냥 확 순환이 되는 것 같네요. 트림이 나오는데, 리마오 트림 요새